어퍼크스타트 구간,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when이 있을 거고요. 조건은 if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특성이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어떤 상황이 달성이 된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집에 도착하면 아니면 너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한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포해요. 그리고 if 자체도 그래요. 만약 내가 숙제를 다 한다면 지금 숙제했어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의미 자체가 미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 됐으니까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문장인 주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동사 will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왜?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쓰면 내가 만약 숙제를 다 끝내면 나는 밥을 먹는다 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것이다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여기 쭉 있어요. 때, 후에, 때까지 같은 뜻이고요. till이랑 until은요. as soon as는 곧,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니까. What will happen이 주절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해서 조동사 will 있죠. When, 언제요? The world's largest volcano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화산이 will erupt가 아니라 erupt, 분출을 한다, 면접할 때요. 앞으로 일어날 때. 의상적인 것 같은데? 다시, 티짜리. 다시 분출한다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티짜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뚜렛. 그냥 이상한 거할 때. 할 때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이게 잘 기억해놨는데요. 명사절을 읽을 때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When I was young, I was handsome.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되었어. 그렇죠, 선생님 그랬어요. 저도 선생님 태어나자마자 얼굴에서 막 후광이 나는 빛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 너무 눈부신 나머지 떨어뜨린 다음에 실수로 뒷걸음치다가 선생님 얼굴 밟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되게 잘생겼어. 조각이었어, 조각. 근데 밟으셔가지고 산산조각이겠죠. 자, 어찌됐든, 보시면, 여기서, 왜는 부사절이잖아요. 그죠? 컴마를 찍고 뒤에 완벽한 문장으로, I was handsome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No one, 어느 누구도 knows, 모릅니다. 이 know가 동사죠. 모른다 했을 때 뭐가 나오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목적어는 명사만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에요. 얘는 부사절이 아니에요. 부사절은 뭐라고요? 이렇게 문장 끝나고 새로운 문장 나오는 게 컴마 찍고 나오는 게 부사절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다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위치에 when을 넣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그냥 명사절이라서 will 써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옐로스톤 슈퍼 볼케이노가 대화산이 will erupt, 분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s soon as는 the schedule, 미래를 대신하는 거니까 is네요. 그래서 스케줄이 고정되자마자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게. 여기는 주절이라서 will이 있죠, 그렇죠? 내가 전화할게. 밑에요. after,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after I find죠. 내가 발견하고 난 뒤에. find out how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난뒤 I will let you know. 내가 너를 알려줄게. 밑에요.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여기 명사절이에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럼 미래 시제의 will come. 그렇죠. 교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궁금해. 여행으로부터 언제 돌아오실지가 궁금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진도는 엄청 빨리 끝나겠네요. 조건의 부사절 가겠습니다. 얘 가정법이랑 착각하지 마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다른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if에 걸리는 건 현재고요. 주절은 조동사가 will이에요. 우도 아닙니다. 과거형 조동사 우도 아니고요. 현재 형태의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will 조동사예요. 얘는 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 즉,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가정법은요, if it rained 에요. 아이고, if it rained, I would stay home. 그럼 뭐다? 비가 내린다면, 근데 내릴 일 없어요. 이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비가 내린다면 나는 집에 머물 거다. 자, 무슨 말이냐?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비가 내릴 리 없죠. 근데 내가 나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과거로 쓴 거예요. 비가 내릴 리는 없겠지만 내린다면 나는 집에 머물 수 있을 텐데, 아 근데 비가 안 내릴 거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조건의 부사절로 현재로 쓰면 if it rained가 아니라 rains죠. 현재로 썼어요. rains. I would가 아니라 I will이죠. will. I will stay home 하면은요, 얘는 먹구름이 끼어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조건을 건 거예요. 아, 비가 내릴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내가 집에 있을게. 너가 그냥 너 혼자 갔다 와.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보시면은 if the weather, 날씨가, 만약이라는 건 미래를 대신하는 거니까 will 안 쓴댔죠. 그 좋다면, 왠지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날씨가 나쁠 일 없을 테니까 날씨가 좋으면 he will arrive in 여의도 on August 15th니까 8월 15일에 여의도에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if you leave죠. leave, will leave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떠날 거면 you can come back Sunday evening.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 얘기고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은 won't accept,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요. The package, 포장을, 소포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이 unless가요, if not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will 안 써요. So you seal, 당신이 봉하지 않으면요. 소포를 포장하지 않으면요. 안전하게, 적합한 상자에 안전하게 포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소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포장하고 주세요. 이 얘기인 거죠. 자, 문제풀이로 갑시다. 겁나 후다닥 끝나네. 귀여운 말로 하자면 후다닥 끝나네. 그치? 죄송합니다. 반응 완전 최고인데 고마워요. 자, 문제 천천히 풀어볼게요. if가 있으니까 if you see a sign, 당신이 신호를 본다면요. with a knife and fork니까요. 칼과 포크의 신호를 본다면 you will find, 당신을 발견할 겁니다. a place, 장소인데, 자, 뒤에 관계부사 나왔어요. 얘는 그냥 그 장소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완벽한 문장이고요. you can get a meal, 당신은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된 거래요. because of는 전치사네요. last year's dominating performance니까요. 작년에 지배적인, 즉 우세한 성과, 경기 때문에, 한마디로 작년에 너무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soccer fans니까 축구 팬들은 wonder, 궁금하대요. 인지 아닌지는, 근데 동사 뒤에 나온 거라서 if가 걸려도 미래의 조동사를 쓰랬죠. 명사들에서는 목적 위치는, 그러니까 Spain will win요. 스페인이 월드컵을 다시 우승을 할지, 올해 우승할지 못할지가 궁금해진다. 못하겠다. Audience members, 청중들인데요. 뒤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Who arrived after the concert? 자, after 뭐뭐 한 뒤에서 콘서트가 begins죠. will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서 콘서트가 시작한 뒤에 들어오는 도착하는 관중은 청중은 will be asked 요청되는데 to wait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받는데요. to be seated니까 앉은 상태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받는답니다. 원스가 시간에 접속사예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아직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once you will have, 아 여기 미쳤나? 죄송. 미리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once you have smelled, 당신이 냄새를 맡고 나면요. the delicious aroma of garlic이니까요. 마늘의 맛있는 향을 냄새를 맡고 나면 You will never forget it. 그 냄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열심히 잘 따라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딱 보면은 눈이
피곤해 보이지 않고 똘망똘망해 보여. 그러면 열심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곤해 보일 때 선생님이 항상 뭐 조금 얘기를 하거나 할 겁니다. If I fall down at home, 내가 집에서 넘어지거나 can't get up, 일어설 수가 없을 때, 없다면 나의 강아지는 will bark, 소리칠 건데 until이죠. 미래를 대신한 듯죠. 그래서 somebody, 누군가가 comes to help, 와서 도와줄 때까지 짖을거려요. 나사는요, has stated, 발표한 거죠, 성명을. 진술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여기 목적어절 대시 문장을 걸고 있으니까, humanity, 인류가 will not survive,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공표한 거예요. For very long, 오랫동안 생존을 못할 것이다. Unless, 부사절이에요. 미래를 대신해요. If not의 줄임말이 됐죠. If we don't make,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요. It, make it to Mars, Mars는요. Make it이라는 건 해내다라는 수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곧 멸종할 것이라고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아니고 나중에 차후의 세대. 어쨌든 지구도 이제 그 행성의 수명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they, 나사들은요. said, 말했죠.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목적어 문장을 올렸습니다. Humans, 인간들이 have to become,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Multiple planet species니까요. 다행성이죠. Multiple planet니까 다행성. 여러 행성에 사는 종이 되어야만 한대요. Within, 언제요? A couple of centuries. 몇 세기 이내에요. 세기는 100년 가까이인 건데 뭐 몇백 년 안에 어쨌든 이주를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죠? To avoid certain disease니까 특정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로 화성에 그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증발시켜 가지고 대기권을 형성시키면은 이제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과학이 진보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